입술이 여기 워크북 볼게요. 워크북 보면 그래머 넘버 원은 을 때 시간이 있을 때뭐 when이죠. 기분 나쁠 때, 공부할 때, 여행할 때. 넘버 투는 기 전에 before. 그래서 오늘 수업에 오기 전에 샤피나 씨는 뭐 했어요? today 오기 전에? She 쉬세요? 아, 쉬었어요? 쉬었어요? 아, rest 오기 전에 쉬었어요. 아, 라이언 씨는 오늘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집에 자요. 집에서 집에서 잤어요. 잤어요. 수업 오기 전에 집에서 잤어요. 잤어요. 수업 한 다음에, 수업 들은 다음에, 뭐할 거예요, 라이언? After this class? 수업 한 다음에 아뭐한 다음에 아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네아 프로덕트 디자인 디자인 할 거예요. 네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디자인? 아에 3D CAD 3D CAD로 디자인해요. 네. 3D CAD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할 거예요. 샤피나 씨는 수업 들은 다음에 뭐할 거예요? 요리 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디너 저녁에? 네. 저녁 요리할 거예요. 오늘은 무슨 요리할 거예요? Not yet, they say. Maybe. 아직 안 정했어요. Not decided yet. 아직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뭐 요리할 거예요. 또 전에 하면 before고, 은 다음에 하면 after. 그러면 넘버 3는 아어서 이거는 and with connection. 집에 와서 친구 만나서 together 같이 뭐 했어요. 여기까지고. 오늘은 워크북 45페이지, 45. 45페이지. 여기 안 했죠. 여기 읽고 말하기. 중요하다. 중요해요, means. Important. important. 깨끗하다. Clean. clean, 씻다, 씻어요, Wash. wash, 계단, Stairs. stairs, 언제나, Always. always, 자주, Often. often, 습관, habit, habit, good. 샤피나 해볼까요? number one. 저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자주 방을 청소하고 정리해요. 저는 clean,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I like clean one. So, 자주 방을 청소하고 정리, organize, put in order, 정리해요. Good. And 라이언 2번. 리온 씨한테는 공부가 제일 언제? 리엔 씨한테는 공부가 제일 important. important 아저중중중 중요해요 에요. 중요해요 그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해요. 또 리엔 씨한테는 공부가 제일 important,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래서는 보통 sentence and comma and 그래서요. 그래서
또 컴마 하면 여기가 중요하다, 깨끗하다, only these two 중요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important, 컴마, and then 그래서 s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요. And 사피나 3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해요. 씻어야 해요. Before eat, 식사하기 전에 have to wash hand, 손을 씻어야 해요. Good. And 라이언, 저는? 저는 일주일. 일주일에 다섯 본좀어본 좀가 총촉촉그 가족들 아 가족들 아 family 가족들한테 전화해요. often. So often. 자주 연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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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주일에 다섯 번쯤, five times per one week예요. 일주일에 five times 다섯 번 for one week. 가족들한테 콜 전화해요. 자주 연락해요. 샤피나? 다쿠야 씨는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해요. 언제나 인사를 잘해요. 언제나 always all the time 인사를 잘해요. Say hello. And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곧장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에요. 엘리베이터가 broken down, 고장나서 stairs,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Go up. 올라가다, go up. 올라가야 해요. Good. 무섭다, 무서워요. Scary. 갔다 오다, when and back. 갔다 오다, go and back. 뛰어내리다. Jump down. 하나도. One인데 보통 하나도 하면 하나도 안, or 하나도 못. 그래서 meaning is nothing. 하나도 안 좋아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하나도 못 해요. 출발하다. 출발. Depart. 이빨. 동물원. Zoo. 저는 매일 아침 영어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들어요. I attend English class. 오늘 아침에도 also 영어 학원에 갔다 와요. past tense 오늘 아침에도 also 왔어요. 갔다 왔어요. 영어 학원에서 수업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제 친구는 밤에 무서웠어. 무서워서, scary, 무서워서 야, 언제 혼자 밖에 못 나가요. Cannot go outside alone. 밤에 무서워서. 라이언 씨는 어때요? 일본은 밤에 나갈 수 있어요? Can go outside in night?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밤에 나갈 수 있어요. And 어제 북한산에 등산 갔지요? 하이킹 갔지요? 힘들지 않았어요? Nothing? 하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하나도 힘들지, only one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갈 거예요. I will go again next week. 기차가 10시에 기차역에 arrived, 도착했어요.
10분 후에 after 10 minutes 다시 출발. 출발. 출발할 거예요. Will depart after 10 minutes 10분 후에 again 나무 위에서 on the tree 뛰어내리지 마세요. Don't jump Don't jump down. down. 위험해요. It's dangerous. Dangerous. 위험해요. 나무 위에서 jump down. 뛰어내리지 마세요. 네. And next page는 pronunciation이네요. 3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깨끗한 깨끗한 뭐예요? 깨끗한 깨끗한 clean 깨끗한 plus noun 이죠 깨끗한 거 깨끗한 집 깨끗한 뭐컵 깨끗한 식당 clean 막혔어요. 막혔어요. 뭐라고 했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means 막혔어요. 막혔어요. 오늘 길이 많이 막혔어요. 잼, 트래픽. 트래픽 잼 막혔어요. 막혔어요는 보통 블럭이에요. 블럭 막혔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하면 트래픽 잼 막혔어요. 한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많지 않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미스? 하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기에는 Don't touch. no? 많지 않아요. 뭐 해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라이언 씨 학교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는 안 많아요. 안 많지 많아요. 않아요. 아, 지 않아요가 안, not.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저는 주말에 쇼핑몰에 가지 않아요. 하면 안 가요. 하고 쓰임. 저는 먹지 않아요. 하면 먹지 않아요, means? Don't eat.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고 쌤. 또지 않아요. 뭐가 아니에요. 지 않아요. 지 않아요. 같이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돈이 많지 않아요. means? 안 많아요. And 나 듣고 쓰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듣고 쓰십시오. 1번.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네, 뭘 좋아해요? 깨끗한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Clean, I like clean one.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2번. 2번.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써보세요.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중 주중 means 눈 주중 afternoon 아 no 주 no no noon no 아니에요.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weekdays 아, 에 week 아 weekdays. 주중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중 아마 weekdays. This, 주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앤디 씨가 소풍을 다녀와서 미나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앤디 씨가 소풍을 다녀와서 하면 소풍을 갔다 와서 소풍을 갔어요. And then come back. 그리고 send email to 미나. 다음 이메일을 완성해 보십시오. 완성하면 complete. Try to complete. Next email. 미나 씨, 앤디예요. 라이언 읽어볼까요? 미나 씨, hello. 미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지요? How are you? 잘 지내죠? 주말 잘 보냈어요? Very good weekend. 저는 지난주에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여의도로 소붕을 가다 왔어요. 학교 정원에서 만나서 그 만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갔어요. Good, okay. At the gate. 미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지요? 주말 잘 보냈어요? DJ 부쿠 위켄? 저는 지난주에 반 친구들하고, 반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여의도. 이 프로나운시에이션은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는 in 서울에 있는 스몰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여의도로 피크닉 소풍을 갔다 왔어요. 학교 정문, 프론트 게이트, 메인 게이트. 정문에서 만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갔어요. Shapinas, KBS. KBS 방송국을 구경한 다음에 가까운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게임도 했어요. 저는 산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공원에서 놀 놀때 때.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다 같이 한강 옆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KBS 방송국, KBS 보딩 캐스팅 스튜디오 컴퍼니를 구경한 다음에 애프터 왓치 가까운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일런치 게임도 했어요. 저는 산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바이스클 자전거를 탔어요. 산책은 뭐 스트롤 워킹. 공원에서 놀때웬 플레이 인더 파크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비포 테이크 버스 다 같이 한강 옆에서 픽처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탄 다음에 애프터 테이크 버스 갑자기 서든니 비가 와서 웬 컴백 돌아올 때, 컴백, 돌아올 때, 길이 많이 막혔어요, 트래픽 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take long time, 학교까지 잘 arrive, 도착했어요. 미나 씨, 시간 있을 때 우리 같이 한강에 go and 가서 자전거 타요. 저녁에는 야경도 멋있을 거예요. 야경 하면 night view. 야경. 야시장 하면 night market. 그 야간 night예요. 야 night. 제가 동아리는 스쿨 클럽, 서클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I will try to ask. 물어보다 그럼 또 연락할게요. I will contact again. 또 again, Andy. 네. 다시 보면 주말에 여의도로 피크닉 소풍을 갔다 왔어요. 네. 여의도는 한강에 있어요. 한강에 있는 아일랜드 섬인데 한강.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한강에 이렇게. 이 여기가 이게 여의도예요. 여의도고. 이 여기 가운데 여의도 공원 파크가 있고 이 건물인데 잘안 보이네. 이게 이제 KBS 방송국이죠. KBS 브로드캐스팅 방송국. 전에는 뭐 MBC도 여기 있었는데 MBC는 지금은 이제 change to other place. 여의도가 여기가 땅이 아주 very very expensive 비싸요. 여기 있네요. 이 KBS 방송국이고 이게 파크, 이게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 또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놀았어요. 여의도 파크. 여의도 공원, 멋있네요. 산책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국 구경한 다음에 가까운 공원에 갔어요. 점심 먹고 게임했어요. 저는 산책하고 친구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공원 놀때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한강 옆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인 비가 와서 돌아올 때 트래픽 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이야기. 또 만나서 가했죠. 앤디 씨가 여의도에 how to go 어떻게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뭐 학교 정문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앤디 씨가 소풍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야경을 구경했어요. 맞아요. 야경을 구경했어요. 폭풍에서는 산책했어요. 사진 찍었어요. 방송국에 갔어요고 야경은 이거는 이제 구경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야경을 구경해요. 그래서 폭풍에서는 안 했어요. 오케이. finish. and 그래서 유닛 3는 그래머 넘버원은 을 때, 을 때.
뭐 크리스마스 나오는 보통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때뭐 해요? 친구들과 파티를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은 무슨 때 하리아야 때. And 한국에서는 식사하다 플러스 을때 하면 식사 사, 을 때. 식사 할 때, 식사할 때 수저를 사용합니다. 수저 하면은 수는 숟가락, 저는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이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means? 숟가락은 스푼. 젓가락은 찹스틱, 찹스틱. 그래서 식사할 때 스푼 앤 찹스틱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요. Use fork and knife. 보통 베트남에서는 뭘 사용해요? 베트남? 젓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요. 베트남에서는 보통 젓가락. 그 라이스 누들 많이 먹죠. 너무너무 맛있는데. 젓가락을 사용해요. 일본에서는 보통 식사할 때뭘 사용해요? 일본도 젓가락. 젓가락을 많이 사용해요. 네. 숟가락도 많이 사용해요, 숟가락? 숟가락도 많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사용해요. 젓가락으로 뭐다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 좋아해요? 시간이 햄버거를 먹어요. How to make sentence?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when,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을 때 햄버거를 먹어요. 이게 뭐예요? What's this? 부채예요. 부채는 이 hand fan 이 부채예요. 부채. 언제 사용해요? When do you use 부채? 더울 때, 더운 더울 더울 때, 때 더울 때 사용해요. 사용해요. 때 use. 요즘 그 베트남이 아주 더워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베트남이 요즘 너무너무 더워요. 맞아요? 네. 안에 맞아요? 이렇게 한국 뉴스 보니까 요즘에 베트남하고 태국이 날씨가 아주 덥다고 해요. 네. 이? 어디? 어디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38도를 내, 38도. 어디였어? 38 degree. 와. 아주 더워요. 말레이시아도 더워요, 요즘? 말레이시아 모르는구나, 참. 말레이시아 없네. 일본은 날씨가 어때요, 일본? 17도. 17. 17이면 뭐 시원해요. 네. 한국은 지금 20일이네, 20일. 한국도 좀 더워요, 요즘에. 다음 주 월요일에 28, 29네요, 다음 주에. 한국. Next week, 28, 29, 아주 더워요. 근데 베트남은 38. 너무너무 더워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더울 때 사용해요. 부채는 핸드팬. 그러면 넘버 2는 기 전에, before. 기 전에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기 전에 this one 넘버 원 보면 기 전에 서류를 복사해요. You know 서류? 서류는 document. 복사해요. 복사 means Prepare no photocopy.
아, 카피, 카피, 아, 포토카피, 카피를 복사. So, how to make sentence? 기 전에 서류를 복사해요. 넘버 원 이미지. 기 전에 카피, 도큐먼트, 서류를 복사해요. How to make sentence? 여기 1번은 지금 뭐 해요, 이 사람들?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예요, 발표. 그래서 발표, 발표하다. 발표. 발표하기 전에. 하기 전에 서류를 복사해요. So before presentation 발표하기 전에 copy, document 서류를 복사해요. Or before meeting 하면 meeting은 회의. 이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회의하다. 회의하기 전에 서류를 복사해요. 카피. 2번. 2번은 하여튼 손을 씻어요. 먹이 맞아요.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물 손을 쉬고 씻어요. 3번은 전화해요. 소개팅 소개팅 하기 전에 전화해요. 캠 소개팅 미팅 하기 전에 전화해요. Or before meet 하면 만나 만나기 전에 전에 전화해 전화해요. 내가 오늘 갈 거예요. I will go. 만나기 전에 그걸 전화해요. Number 4는 pray. Pray는 기도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해 기도해요. Pray before sleep. 자기 전에. 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서류를 복사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소개팅하기 전에 전화해요. 자기 전에, before sleep. 아, 기도해요. And next. 여기도 기 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before travel, 뭘 해야 돼요? 기 전에, 뭐, 야 돼요. 또 여행을 가기 전에, 오케이. 이거 읽어볼까요? 여행을 가기 전에, 비행기 표를 사야 돼. 사야 돼요.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또 여행 가기 전에 여권을 패스포트 준비해. 여권을 준비해야 돼요.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또뭐 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너는 여행 가기 전에 호텔을 핫도킹 호텔 레저베이션 호텔을 예약 해야 돼요. 여행 가기 전에 호텔 예약해야 돼요. 가기 전에. And 자다, before sleep,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자기 전에 또
자기 전에 뭐라 맛있게 아, 이를 일을 닦다. 닦아야 해야 돼요. 돼요. Have to brush teeth. 이를 닦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다, 맞춰요. 맞춰야 돼요. 하면 set alarm. Before sleep,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야 돼요. 여기 수영하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다, 밥을 먹다. Please make sentence. Two sentence를 만들어 보세요. Please make. So please choose two sentence and then make. 수영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Only two sentence. 지금. 수영하기 전에, 스윔숏, 수영복 사야 돼요.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withdraw money, 돈을 찾아야 돼요. 밥을 먹기 전에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Two sentence를 만들어 보세요. Two sentence. Please make two sentence. 이 전에 before 이 전에 으면 안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전에 수영하기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밥을 먹기 전에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플리즈 메이크 샘플. 다 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Only two sentence. 다 했어요? 네, 라이언 씨는 뭐 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아니, 뉴원이네. 좋아요. 말하기 전에, before speak, talk, 말하기 전에 생각, thinking, 생각해야 돼요. 굿. 아주 좋네요. 네, one more. 뭐, 아, 수업 비, 응? 수업 비 가기 전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수업 가다 하면 수업에 수업에. 수업에 가기 전에 이것도 뭐펜 수업에 가기 전에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수업을 수업을 듣기 듣기 전에 전에. 공부해야 돼요. 수업을 듣다 attend class 수업을 듣기 전에 공부해야 돼요. 그 샤피너스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요리해야 돼요. 요리해야 돼요. 밥을 먹기 전에 요리해야 돼요. 그 and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나기 전에 샤워해야 돼요. 샤워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샤워해야 돼요. 굿. 수영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Before swim? 하기 전에 오늘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기 전에 Stretching. 그거를 이제 그뭐 웜업 하면 준비 운동이라고 해요. 준비 prepare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 해야 돼요. 네.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해야 돼요. 오케이. 밥을 먹기 전에 요리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아주 좋네요, 이거.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And 아어서가 이제 마지막 last 그래머인데 아어서는 end with connection이죠. end with connection.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많아서 친구를 같이 했었어.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고등학교는 하이스쿨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오늘 퇴근 후에, finish work, 퇴근 후에 뭐할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가서 노래할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보통 빵을, 이거는 보통 빵을 사다 아니면 사서 먹어요? buy and eat? 아니요. 우리는 빵을 make and eat. 만들어서 먹어요. 보통 usually 빵을 사서 먹어요? 아니요. 우리는 만들어서 먹어요. 마지막은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then 커피숍에 go in. 들어가서 이야기 해요. Let's talk. Go in coffee shop. 네, 이게 마지막 아어서. And unit 4. unit 4는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수 있어요. 2호선 서브웨이 라인 넘버 2 타면 Can I go to 인사동에 갈수 있어요. 그리고 숙제도 있는데 숙제는 리뷰 페이퍼를 줄게요. 리뷰 페이퍼 유닛 1 to 유닛 3. 혹시 바쁘면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바쁘면 다음 주에 같이 투게더 같이 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애프터 디스 클래스 끝난 다음에 이 페이퍼를 드릴게요. 리뷰 페이퍼. 유니폰은 텍스트북 83페이지. 여기 그래머는 4개 있네요. 4 그래머. 으면, 을까요? 을 거예요. 다가.
넘버원 음연. 음연 means 이거는 if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 지하철을 타면 빨리 갈수 있어요? Can I go fast? 네,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하면 버스가 빨라요? 지하철이 빨라요? What's more fast?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means 지하철. 맞아요. 지하철이 빨라요. 지하철이 fast, better than 버스.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그래서 그러면 넘버원은 음연 if. 네, 음연 if. 넘버 투는 을까요? 여기에서 명동까지 from here to 명동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does it take?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하면 well, let me see. 글쎄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을까요? 을까요는 two 그래머가 있는데 넘버 원은 shall we, shall I? 그래서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커피 마실까요? 내일 만날까요? 을까요? 넘버 투는 just ask, to ask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여기는 넘버 투예요. 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What do you think?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내일 날씨가 더울까요? What do you think? 내일 날씨가 더워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할까요? 질문, question 할때 을까요? 해요. Just your opinion. 을까요? And 대답은 보통 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은행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What do you think? 네, 아마 maybe 많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넘버 3는 을 거예요. 을 거예요도 넘버 1은 future tense. will 갈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날 거예요. 내일 쉴 거예요. 근데 넘버 투는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추측은 guessing 예, 추측. maybe, probably. I think 할때 많이 해요. I think. 여긴 넘버 투. 그래서 사람이 많을까요? What do you think? 많을 거예요. I think, I guess. 많을 거예요. Maybe, probably. 보통 을까요? 을 거예요를 많이 하는데 을까요? 질문, question. 질문은 을까요? What do you think? 그리고 대답, answer는 을 거예요. Maybe, probably. I don't know. Well, 저도 잘 몰라요. But maybe 을 거예요. 저 영화가 된 무비 재미있을까요? 아마 maybe 재미있을 거예요. If I know that movie,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하면은 can 뭐 재미있어요. 뭐 재미없어요. How can answer? 그런데 저도 몰라요. I don't know. Just 추측, guessing. Maybe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일까요? 을 거예요. 에리카 씨가 요즘 바쁠까요? What do you think?
Maybe 바쁠 거예요. 아니요, 안 바쁠 거예요. 하고 came answer. 메이 씨가 지금 뭐 할까요? What do you think? 아마 maybe 등산 할 거예요. 하이킹 할 거예요. 아니면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그냥 guessing이에요. 추측. 그럴까요? 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And 마지막 last grammar는 다가 이 근처에 약국 있어요. 네, 이 길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아, 이 길, this way, 이 길로 가다가 stop and then 사거리, four way, intersection, crossroad 사거리에서 turn left 왼쪽으로 가세요. 다가면 다가는 보통 이거는 stop, first action, and doing second action 할때 보통 다가를 많이 해요. 다가, stop first action, change to second action, 다가. 그래서 two action, 액션이 두개 있어요. two action 할때 보통 go, end, 다가, stop, 으면서, 이거는 뭐, together, 같이. 세 개가 있는데, go, 내일 뭐예요?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영화를 봐요.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영화를 봐요. 이 고 하면은 이거는 finish action이에요. finish first action. 밥 먹어요. and finish. and then 친구 만나요. and finish. 그리고 영화를 봐요. so first action and second action and third action. 다가는 stop action이에요. 어제 뭐 했어요? 드라마 보다가 잤어요. 아,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하죠. 드라마 보고 잤어요. 드라마 보고 and sleep. 그러면 watch 드라마 하고 finish. 오, 재밌어요. and then sleep. 예. 근데 보다가 잤어요 하면 드라마가 너무 boring. 졸려요. sleepy. 그래서 드라마를 봐요. 그런데 not finish. just stop 하고 sleep. 잤어요. Understand? 이해해요? 보고, 보는, stop, finish first action이에요.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세수하고, and then 잤어요. 보다가 잤어요 하면 그냥 just stop and sleep. 보다가 잤어요. 으면서는 이거는 이제 같이 together, same time.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은 일해요, 음악 들어요를 together 같이 음악 일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저는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봐요. 밥도 먹어요, 유튜브도 봐요. 같이 together 으면서 여기는 다가 stop first action and change to second action. 드라마 보다가 잤어요. And 일하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스탑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And then 다시 일을 해요. 다가 하면 and 공부하다가 스탑하고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공부하다가 Not finish, but stop. 공부하다가 텔레비전을 봐요.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잠깐 홀드하고 텔레비전을 봐요가 다가.
Stop, first action, and doing second action.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유닛 4 그래머 넘버 1은 으면 if 친구를 만나면 밥 먹으면 넘버 2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저 영화 재미있을까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버스가 언제 올까요? And number 3는 을 거예요. Maybe, probably, guess. 바람이 많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내일 날씨가 좋을 거예요. 마지막은 다가, stop, first action. 가다가, stop 하고 왼쪽으로 가세요. 밥 먹다가, stop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다음 주는 리뷰 페이퍼를 먼저 할게요. 리뷰 페이퍼. 제가 지금 리뷰 페이퍼를 보내드릴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제가 send. 페이지가 많네요.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에 같이, 그냥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좋아요. 보케블리 좀만 보죠. 건너편. 건너다 하면 크로스 오버가 건너다고. 건너편 하면 이거는 오포지 사이드. 건너편. 건너편 오포지 사이드. 라이언 씨집 건너편에 뭐 있어요? 세상에 Your house 건너편에 뭐 있어요? another house 다른 집. 다른 집 집이 있어요. 집 건너편에 다른 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 건너편에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sometime 가끔 시끄러워요. Noisy. 아!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highway, busy road. 아니야, 여기 있는 길은 아주 조용해요. 길. 우리 집이 약간 컨트리 사이드예요. 컨트리 사이드.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이 좀 니에 가까이 있어서 잠깐 시끄러워요. 네, 재밌어요. 건너편. 샤피네 씨는 집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호텔? 호텔이 있어요. 집 건너편에 호텔이 있어요. 건너편. 꽃집은 뭐예요? 꽃집? 플라워 샵. 플라워 샵 꽃집. 사거리는 사거리. 4웨이 사거리. 이 크로스로드 사거리. 3웨이는 뭘까요? 3웨이? 삼거리. 뭐 T정션, right? 이거는 삼거리라고요. 삼거리. 네. 삼거리. 원, 투, 쓰리. 삼거리. 사거리 하면은 뭐 4웨이. 사거리, 크로스로드. 오거리도 있죠. 오거리, 5웨이, 오거리. 1, 2, 3, 4, 5. 오거리. 부산에 가면 6거리도 있어요. 6웨이. 여기도 1, 2, 3, 4, 5, 6, 6거리가 있고. 이것도 이건 여기 강릉에 1, 2, 3, 4, 5, 6, 6거리가 있죠. 이거 운전이 어려워요. 드라이브, 육거리. 네. 그래서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사진관. 사진? 포토가 사진이죠. 사진관은 포토 스튜디오.
사진관, 포토샵, 포토스튜디오, 사진관, 주유소, 주유소, 뭐, 가스테이션, 페트로스테이션, 페트로나스, 주유소, 가스테이션, 주유소, 주차장, 파킹랏, 파킹 에리어, 주차장, 편의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도 많이 있고, 세븐일레븐, 뭐 GS 편의점. 일본에는 편의점, 무슨 편의점 많이 있어요? 일본에 convenience store, 패밀리마트만 있나? 무슨 편의점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하고 하고 패밀리마트 하고 패밀리마트, 로슨 로슨도 많이 있죠. 로슨 로슨 네 맞아요. 베트남에는 뭐 있어요? 편의점? 뭐 많이 있어요? not really. I think Circle K? 서클 K. 제가 지금 베트남 클릭 해봤더니 이 서클 K가 있네요. 아, 이 편의점, 이 베트남 서클 K. 또뭐 있어요? Korean K-mart? Korean K-mart? K-mart, K-mart. K-mart? Korean GS도 있네요. GS. K-mart. 여기 보니까 백호점, 와, 100, 100 샵도 있네요. 백호점. GS, 한국에는 아주 아주 많아요. GS 편의점. 그래. K-mart, 이마트 있어요? K-mart. Win, B-I-N. 아, 빈마트. 이거 디스원. 아, 베트남 편의점, 빈마트. 네. 그쵸. 말레이시아 편의점. 뉴스닷컴 많이 있죠. 말레이시아 뉴스닷컴. 네. CU. CU도 요즘에 말레이시아 많이 있고, 세븐일레븐 아주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 편의점, 뭐 KK마트,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화장품은 코스메틱, 코스메틱 샵 스토어, 화장품 가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so because 하고 뭐 same 으니까 so because 그러니까 쭉 가다 go straight go straight 쭉 가다 차가 밀리다 이것도 트래픽 잼이에요 트래픽 잼 보통 범퍼 투 범퍼 차가 밀리다. 저기 죄송한데요. Excuse me. I'm sorry. 죄송한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리뷰 페이퍼를 먼저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